냄비요? 네. 냄비 뭔지 모르시나 봐요. 저기 옆에서 난리 난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웃기지 마세요. 저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죠? 알겠지. 아, 나 하나도 안 먹고요. 나 괜찮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홍대에 왔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취미활동은 무엇일까? 홍대니까 뭐... 살짝 랩 배우기. 약간 춤추고 이래야 되나? 홍대 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바로 베이킹입니다. 너무 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영 강사고요. 만보 바리스타 제과제빵학원 강사입니다. 와. 한 가지 걱정은 저희 패러분들 케이크를 만들어 보신 적이. 대체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 문제 없이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드시.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집에서 얼마나 요리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좀 안 한 것처럼 보이네. 아니요,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서. 오. 좋아요. 네. 이거 본인이 좋아요. 제가 하니까 좋아요. 깔끔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떨어져. 아니, 형제끼리 그럴 수 없습니다. 냄비 하나만 주세요. 냄비요? 네. 냄비 뭔지 모르시나 봐요. 선생님 아는 게 너무 많으세요. 이게 직업이신데, 이게 직업이신데. 툭 하면 툭 나오고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렇죠. 여기 만보 바리스타 제가 제빵. 와. 그러면 만보로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크 먹었을 때 되게 촉촉하고 맛있다 그런 빵들 호박즙 하면 되게 맛있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는 다 시럽발이에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커피랑 드시면 파리 어디세요? 아니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잘 어울려요. 선생님 그러면 평소에 네. 밥이랑 빵 중에 뭐 더 잘 드세요? 저 밥이요. 여러분들 어떤 케이크 좋아하세요? 저는 치즈 케이크. 저 치즈 케이크.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요? 저는 빡 좋아해요. 떡 케이크. 직각으로 조금 세우셔가지고 조금 좀 불편해. 돌리세요. 판 돌리세요. 근데 제가 안 보여요. 몰라. 순탄하게 돼요. 자, 현섭님 거도 제가 먹어 드릴게요. 하실 때 여기 90도 각도 유지하시고 저기 옆에서 난리 난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웃기지 마세요. 치우스 하신다. 아니요. 얘가 이상해요. 네, 닦으면 돼요. 자, 여기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장미 무슨 색깔로 하고 싶으세요? 빨간색은 식상하다. 노란색. 그럼 좀 보라색으로 할게요. 좋아요. 베이킹에 관한 가장 첫 번째 오해. 빵을 먹으면 살이 찐다 막 이런 거요? 살이 안 찌나요? 그거 오해가요. 왠지 아세요? 왜죠?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해서. 저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죠? 저 넣는 거. 저렇게 넣는 거 맞죠, 선생님? 아, 네. 잘하셨어요. 저게 스크래퍼라고 하나 있거든요? 여기 하얀색. 이건가요? 아니,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이 없는데. 하얀색. 이거? 아니야, 하얀색. 아니, 제가. 네, 맞아요. 하얀색이 아니라 진짜 몰랐어서. 네, 하얀색. 이거 하얀색이에요? 네. 이거 하얀색이에요? 이걸 누르고 있지 말고, 이렇게 눌러. 계속 녹잖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 이렇게 누르니까 계속 이게 녹잖아. 오케이. 알지, 알겠지. 뿌듯하네요. 알았어? 귀엽다. 뿌듯하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제가 올해 본 것 중에 가장 의미였고 이제 그런 뭐랄까 정말 잘하셨어요. 내 생각에 손님이 왜 지치셨어. 집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살짝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세심하고 손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면 진짜 추천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나도 이제 활동적인 편인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이 우당탕탕 하는 이게 좋더라고. 이 창의성을 이제 마음껏 표현하는. 한 번쯤은 해봐서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여기로 진로를 이제 수정한. 파티시에 되는 거. 파티시, 예. 베이킹이 취미인 세들세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취미는 뭘까요? 레츠잉!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